네, 안녕하세요. 저 기리씨 매일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저 기리씨 카카오뷰를 시작했다는 소식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걸 클릭 후 친구 추가만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매일매일 저 기리씨 관심있게 보는 경제뉴스와 경제 유튜브를 시간 날 때마다 챙겨볼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저 기리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 제 4번째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또 금리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2% 하락으로 오늘 장도 매우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오늘 장이 타격을 조금 받지 않았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봐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매우 흐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도는 어땠는가? 매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 700억 매수, 외국인 3700억 매수, 그리고 기관은 4600억 매도, 그 와중에 연기금은 170억 매도로 크게 매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기금이 100억 이상 매수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바로 포스코를 100억 이상 매수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로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LG엔솔을 사던 연기금이 오늘은 웬일일까요? 90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리 때문이죠. 금리.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2%를 그냥 돌파를 해버렸고 기술주는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이러한 영향으로 다시 소폭 상승합니다. 1198.5원.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휴장이었고 상해도 0.7% 하락, 항셍도 0.5%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어제 2% 넘게 빠진 미국장은 오늘 선물도 1%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에 반등에 성공해서 금리 불안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크래프톤, NC소프트, 삼성 SDI, 고퍼스, 현대차, LNF, 우리금융지주, LG엔솔루션, 위메이드, 하나솔루션, 한국BNC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우, LG노텍, 고퍼스, 신한지주, KB금융, 포스코, 강원랜드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은 포스코,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현대상, FNF, 기업은행, 펜오션, 에코프로, 강원랜드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이점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LG엔솔을 소량 매수했는데 기관은 소량 매도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분들의 오늘 많이 급락한 크래프톤,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게임주 세 가지를 크게 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퓨란티어 청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정성 검증 조사단 방일 예정, LG엔솔 MSCI 조기 편입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에너지, 철강, 금속. 어제 저녁에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세계대전 언급.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곡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바로 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미래생명 자원 상한가 도착, 팜스토리 15% 상승, 이지바이오 9.4% 상승.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전쟁 위험성이라면 바로 에너지도 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에너비스 7% 상승, GSE 10% 상승. 그리고 다음 섹터는 철강, 금속입니다. 최근 들어 건설업 등 수요 산업 회복으로 철근 업계의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3.5% 상승, 동일산업 3.3% 상승, 세아베스틸 3.3% 상승, 그리고 사마알미늄 6.2%나 상승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마알미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현재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리오프닝주가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GKL 3.9% 상승, 호텔이랑 레저쪽 이쪽이 현재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롯데관광개발 2.3% 상승, 강원랜드 3% 상승. 다음으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천 NCC 여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자, 그 다음에 부상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하나솔루션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봤더니 바로 여천 NCC가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 여천 NCC 공장 가동 중단이 길어진다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두 가지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유화 6% 상승, 롯데케미칼이 2.7%나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드디어 카카오가 유의미한 상승을 해냈습니다. 5% 상승에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 달성, 그 다음에 주전환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에 오늘 카카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가 진짜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했던 컴투스 홀딩스 오늘은 15%나 급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위메이드 그리고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과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그래서 15%나 급등합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오늘 12%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떨어지는 칼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또 무려 10%나 하락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오늘 1.9% 상승으로 전 최고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재료 오염 문제로 WD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가격 상승 전망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 기대감에 SK하이닉스 1.9%나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같은 장이 2% 상승인데요. 올해 최대 규모 라인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